어순이 어떻게 된다고요? 주어는 동사다, 목적어가 보호하기죠. 근데 보호로 쓰이는 건 뭐라고? 형용사나 명사라고 했죠.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근본적으로 왜 중요하냐면, 이거 한번 해석해보면 어떻게 되니? 나의 남자친구가 만들었다, 나를 어떻게 해석해야 돼? 슬프게 되나? 영어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 원래? 한국말은 슬프게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야. 부사로, 그치? 영어에서 뭐하나? 형용사나. 우리말이랑 영어랑 충돌하는 파트야. 그래서 외국 사람은 이게 왜 어려운지 모르는데, 우리는 이게 되게 어려울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네. 보호는 형사다. 이거 좀 알아놓으라는 얘기죠. 한 번씩 하나씩 해보겠습니다. 1번부터 하나씩 들어갑니다. 네, 1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The truth shall make you free죠. free가 보호죠. 네, 그 다음에. 나는 스카이다이빙이 위험하다고 생각한다. I consider skydiving dangerous. dangerous가 네, 보호죠. 그치? 네. 난 수정했을 텐데, 왜든 글을 써야 되겠다.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쓰지 마시고, 지금은. 집에 가서 써보십시오. 네. 나를 이해하지 마. 어떻게 해야 돼? Don't get wrong. Me wrong.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주어는 동사다, 목적어를 보호하기 어선하고 있습니다. 목적어 다음에 보완해야 돼요. 네. 4번. 화는 우울한 사람들 재치 있게 만들지만, 그들을 가난하게 한다. 화내면 가난해진다. 이런 얘기네요. Anger makes dull man witty. Witty가 뭐지? But it keeps them poor. Poor가 뭐죠? 어순 알겠지? 우리에게 실종은 어머니를 매우 걱정하게 하였다. The disappearance of our dog got my mother so worried. So worried가 보호죠. worried가 이게 과거 분사이기 때문에, 과거 분사도 일종의 뭐야? 형용사 역할이니까 이것도 형용사로 봐야 되겠지. 네, 보호죠. 그리고 worried는 걱정되어주는 거고, worrying은 걱정시키는 거죠. 그죠? 네, 우리말로 걱정되어준 거, 걱정하는 거 비슷한 말이거든, 사실은. 무언가가 그를 미치게 했고, 그를 창문으로 뛰어내리게 하였다. 이상한 내용이. something drove him crazy. 얘가 보호죠. and made him jump. 얘가 보호죠. 그리고 게다가 이 made는 사역동사니까, 사역동사의 목적 다음에 동사 원형까지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7번. 새로운 포장, 특별 포장 재료는 과일 신선하고 아삭하게 네, 유지해줍니다. New special packaging material. 네. New special packaging material keeps the fruit fresh and crisp. crisp. crisp 알지? crispy 동화체 알지? 알죠? crisp. 얘가 보호죠. 내 가족과 그리고 친구들과 2년간 떨어져 지내는 것은 나를 황폐하게만 하였다. 2 years of not being with my family and friends left me devastated. devastated 하면 황폐한 이라는 단어 좀 알아주고요. devastated. 네, 조금씩 길어집니다. 교육은 사람들을 지도하기 쉽게 만들지만 조종하기는 어렵게 만든다. 다스리기는 쉽게 하지만 노예로 만들기는 불가능하게 한다. 그렇죠? Education makes people easy to lead. 얘가 보고요. But difficult to drive, easy to govern, but impossible to enslave. 동그라미치기 다 보고요. 네, 그 다음에 10번. 나는 그 경험이 멋지다고 생각했고, 그것은 나로 하여금 성공하고 싶고, 계속해서 오디션에 참 지원하게 고 싶게끔 하였다. I found the experience brilliant. 이거 보죠. brilliant. And it has made me want to 이렇게 하겠죠. made 사역동사, 목적의 동사 원형. 얘가 보호죠. 네, 어순에 치워지지 않으면 영어하는 게 좀 피곤해져요. 그러니까 어순을 정확히 연습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떤 학교 관리들은 그들의 요청이 따르지 않기 때문에 학생들이 형편없다고 여겼다. Some of the authority figures at school considered the student terrible. 얘가 보호죠.
for not complying with their request.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뉴올리언스와 루지애나의 일부 지역 그리고 미시피를 강타했고 수많은 사람들을 지범선을 만들었다. Hurricane rashed across New Orleans and part of Louisiana and Mississippi and 그 다음에? 어? 아니죠. 동상어잖아. Has left numerous people homeless. 얘가 보여줘. 동사 먼저 나와야 돼, 일단.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이제. 네, 계속 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뭐냐면 주어, 목적어, 보어 체크하면서 하는 건데, 일단. 목적어, 보어만 체크할게요. 목적어, 보어. 이렇게 돼, 그지? 목적어, 보어. 목적어, 보어. 보어, 다 형사야. 목적어, 보어. 그 다음에 목적어, 보어. 그 다음에 목적어, 보어. 또 목적어 보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해석해 보겠습니다. 1번부터 그녀는 만들었다. 그들의 삶을 만들었다. 어떻게 만들었어? uninjured. injured은 injured. 참다야 참다. injured라는 걸까? 참을 수 있는 uninjured. 참을 수 없는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다시 하면 그녀는 만들었다. 그대의 삶을 참을 수 없게 만들었다. 자, 2번. 한 예시가 만들 것이다. 미래지, 미래. 미래부터 이게 미래죠. 한 예시가 만들 것이다. 이 포인트를 깔끔하고 분명히 만들 것이다. 명백하게. 이 요점을 명백하게 할 것이다. 그 다음에 3번. defiant 하면 뭐냐면 반항적인이라는 뜻입니다. 일탈한 뜻이고요. 반항적인. 이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쭉 가자 좀 집중 좀 하면서 그의 반항하는 태도는 그의 엄마를 미치게 드라이브의 버벅이 들어오잖아 운전 아이 볼까 우리말로 한번 녹여내봐 어? 운전이 좀 이상하죠. 그러니까 그의 반항적인 태도가 그의 엄마를 크레이지하게 드로브했다. 무슨 말이죠? 이끌었다 해서 그리고 크레이지는 뭐라고 할까? 미친 수준 이상하고 화나는 좀 더 오르겠어. 화나게 만들었다. 만들었다고 살짝 바꾸던지. 그 다음에 4번 나는 생각한다. 뭐라고 생각해? 네가 프라이어리티 하면 우선순위야. 스트레이트 원이 스트레이트. 똑바른 고질 이런 식이거든. 직역하면. 그죠? 그러면 해석을 하면 이제 좀 이거 바꿔놔야 되겠지, 오늘말로. 나는 생각한다. 네가 뭐 할 필요가 있어? 만들 필요가 있어. 우선순위를 곧게. 이게 무슨 말일까? 우선순위를 똑바로. 분명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분명하게. 그죠? 정확하게. 이런 얘기죠. 다시 나는 생각한다. 너는 뭐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의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거 완전 의욕이에요. 그 다음에 오바의 유명한 영화 그 죽은 신의 사회라는 걸 봤니 혹시? 봤니? 원래 죽은 신의 사회가 아니라 죽은 신의 동아리라는 뜻인데 해석을 하면서 죽은 신의 사회라고 한 영화 중에 하나거든요. 아무튼 그 내가 제일 좋아하는 그 글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Seize the day, 정신을 얘기했는데 하루를 잡아라. 때를 놓치지 말라는 거. 때를 놓치지 말아라 소년들아. 네. 만들어라. 너의 삶을 어떻게 만들어라. Extraordinary하게 만들어라. Extraordinary? Ordinary가 뭐니? Ordinary 평범한 보통이라는 뜻이에요. Extra가 뭐죠? 평범하지 않게 평범하지 않게 비범하게 특별하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하루를 놓지 말아라. 너의 삶을 보통이 아니라 아주 특이한 아주 뛰어난 삶을 만들어라는 뜻이에요. 멍때리지 말고 네, 그 다음에 6번 뭘 원했다. 뭘 원했어? 책에 있는 것을 멈추길 원했다. 왜냐하면 그녀는 알기를 그것이 매우 지루하다는 그 책이 매우 지루하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죠. 보링은 지루하게 만드는 거고 보드는 지루하게 되어지는 거죠. 책은 지루하게 만드는 거니까 보링이 나와야 되겠지. 그리고 find의 뜻은 두 가지인데 알다와 찾다가 있죠. 근데 보통 오형식일 때는 뭐라고 들어가야 돼? 알다라고 들어가는 게 훨씬 낫죠. 주어는 알았다. 목적어 보호하다는 거죠. 7번 탐이 뭐 했을 때? 루프는 찾다야. 찾고 있을 때, 뭘 찾고 있을 때? 그의 만화책을 찾고 있을 때, 그는 알았다. 그의 방이 너무나
더럽지 않을 것 같다. 메시. 그죠? 메시가 지금 뭐 하나 놀고 있나? 네. 그 다음에 8번. 아, 그래? 그 맨날 뜨잖아, 근데. 메시를 지금 감당할 수 있는 팀이 어딨어? 단순한. 몇 년 쓴다고? 한번 데려갈까? 네, 얘가 보호죠? 파인드의 목적 다음에 보호고,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그치? 하긴 메시는 이게 많이 뛰는 스타일이 아니라서 오해할 수 있을 것 같긴 해. 네. 아, 네, 해볼까? 디저티드는 뭐냐면, 디저티가 버리다는 뜻도 있거든요. 그래서 버려진, 황량한 뜻이에요. 그 전체 마을이 보인다, 어떻게 보인다? 버려진 것처럼 황량하게 보인다. 하지만, 그리고 나는 발견했다. 나 자신이 혼자 있는 걸 발견했죠. 어디 한 건데? 아이솔레이션. 고립이죠, 고립. 고립한 가운데 혼자 있는 걸 발견한 거죠. 네, 그건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뭐하고 있냐면, 주어 동사 목적 보호하고 있습니다. 보호자, 목적 보호만 잘 체크해 드릴게요. 목적 보호.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목적어 보호. 다음에, 목적어 보호. 목적어 보호. 그 다음에, 목적어 보호. 이렇게 들어갑니다. 네, 연습해 봅시다. 9번. 그 청중은. 청중은. 종종 발견한다. 뭘 발견한다? 말하는 그 말하는 사람이 흥미롭다는 발견한다. 그러니까 발견한다는 알다는 알 뜻이고요. 그죠? 그리고 시도하고 노력하죠. 뭘 노력해? 들으려고 하죠. 더 주의 깊게. 뭘 들으려고 해? 그가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청중은 말하는 사람이 재밌으면 더 들으려고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 재밌게 말해야 된다 얘기하는 거지. Interested와 Interesting의 차이 알겠고요. 그 다음에 10번. 사람들, 어떤 사람들. Where's의 사람들은 원래 Struggle은 뭐랑 Struggle to 이렇게 연결되거든. 얘는 중간에 껴들어간 거야. 전시답화에서 연결돼. 이렇게 연결돼야 돼. 그래서 Struggle 좀 노력하다죠. 뭘 통해서? 주로 뭘 통해서? Non-violent. Violent 뭐죠? 폭력적인 Non-violent 뭐야? 비폭력적인이겠지? 그리고 민스 하면 뭐라는 뜻이 있어? 수단이라지, 수단. 물론 형용사로는 그런데 형용사로 하면 S가 안 붙었겠지. 해피스란 말 없잖아, 그치? 수단이야, 수단. 다시 웨이즈의 사람들은 노력하는데 뭘 통해서? 주로 뭘 통해서? 비폭력적인 수단을 통해서 뭐 하려고 노력해? 유지하려고, 뭘 유지하려고? 그들의 언어와 그리고 문학이 어떻게 유지하려고? 살아있게 유지하려고 노력하죠. 다시 한다. 웨일즈의 사람들은 노력한다. 주로 비폭력적인 수단을 통해서 유지하려고 노력한다. 그들의 언어와 문학을 살아있게. 아니? 네. 그 다음에 11번. 나의 아버지는 가르쳤다. 나에게 많은 것을 여기 이 방에서 가르쳤다. 그럼 나에게 가르쳤죠. 이제 가르친 내용이 나오는 거지. 뭐해라? 유지해라. 너의 친구들을 가까이 유지해라. 하지만 너의 적들은 클로저 더 가까이 유지해라. 클로저의 비교급이잖아. 친구를 가까이 하는데 적은 더 가까이 하는 거죠. 그렇죠? 적을 멀리 하지 않으면 적을 가까이 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11번. 한 아프리카 친구, 내 친구 중에 한 명인 한 아프리카 친구가 최근에 말했다. 뭐라고 했냐면 다른 사람마다 당신이 너희 미국인들은 항상 말하는데 뭘 말하냐면 인디비주얼 리즘, 뭐든 리즘만 뭐든 주의 얘기하는 거죠. 개인주의죠. 개인주의를 어떻게 얘기해? 좋게. 좋은 것으로 얘기하죠. 하지만 우리는 여기지 않죠. 뭘 얘기하잖아? 개인주의를 좋다고 여기지 않죠. 우린 느끼죠. 그러면 이건 뭐겠니? IS 뭐 사람이지. 개인주의자들 얘기하는 거죠. 개인주의자들이 한번 있나? 아무튼 개인주의자들을 어떻게 얘기해? 외로운 원은 사람이죠. 외로운 네, 5형식 이제 보호가 형용사로 된 거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네, 동사 나왔고요. 목적어 나왔고, 네, 보호 나왔죠. 이제 어스와일이 보호야. 네, 연습해 보겠습니다. 나는 마운틴이요. 산악, 그 산은 다 산악가 아니야. 그 나 좋아하는데 등반하는 걸 좋아해. 그 야외 있는 걸 좋아하죠. 그것은 더운 날이 아니었죠. 그래서 산을 오르는 것은 훨씬 더 어려웠죠. 아, 그날은 더운 날이었고, 나신 줄 알았어. 그날은 더운 날이었죠. 훨씬 어려웠죠.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거기서 걸렸는데 대략 6시간 걸렸대. 꼭대기 도달하는데. 하지만 이것도 한번 볼까요? 수익 뭐니? 수익 아름다워. 딸과 숫달 수익 다시 아름다운 풍경이 만들었어. 힘든 등반을 같이 있는 곳을 만들었어. 그럼 수익은 어떻게 바꿀까? 우리말로 아름다운 풍경인데 어떤 아름다운 풍경 지나가는 그런 괜찮고요. 또 좀 약간 시적으로 바꾸면 펼쳐진 뭐 이렇게 바꿀 수 있겠지. 시적이지 않다. 펼쳐진 아름다운 풍경이 힘든 등반을 같이 있게 만들었던 거죠. 네, 그날 밤 우린 야외에서 요리했고 그리고 나눴는데 작은 오두막을 나눴죠. 다른 등반객들과 우린 깨어났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깨어났죠. 마법의 일출에. 그리고 그것이 만들었는데 나를 이해하게 만들었죠. 왜 한국이 종종 불려지는지, 고향 아침의 나라라고 불려지는지를 네, 깨닫게 한 거죠. 이건 기행문이죠, 기행문. 네, 답은 그래서 5번. 네, 보고 왔습니다.